네, 오늘 나가실 때도 황사 마스크 꼭 챙기셔야겠습니다. 대부분 지역의 미세먼지 농도는 완화가 됐지만 현재 울산을 포함한 영남 지역으로는 아직 초미세먼지 농도가 나쁨 단계를 나타내고 있는데요. 특히 낮 동안 농도가 짙어질 것으로 예상되니까요. 호흡기 관리 잘해 주셔야겠습니다. 또 현재 울산에는 16일째 건조특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. 대기가 무척이나 건조한 만큼 산불 등 각종 화재 예방에 신경 써주셔야겠습니다. 현재 아침 기온은 1도로 크게 춥진 않지만 낮 동안에는 찬 공기가 밀려오면서 내일은 일시적으로 기온이 영하 5도까지 뚝 떨어지겠습니다. 내일은 추위 대비를 잘 해주셔야 되겠고요. 다행히 모레부터는 다시 기온이 오르면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. 오늘 하늘은 구름 많다가 낮부터는 차차 맑아지겠습니다. 자세한 기온 살펴보면 양산 0도, 부산은 2도를 가리키고 있고요. 낮 기온은 대부분 지역이 6에서 8도의 기온 분포를 보이겠습니다. 먼바다를 중심으로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은 최고 3에서 5미터로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. 항해나 조업하시는 분들은 각별히 주의하셔야겠습니다. 내일 일시적으로 기온이 내려가는 것 말고는 이번 주 내내 큰 추위는 없겠습니다. 날씨였습니다.